여러분들은 이러한 유대인 학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끔찍한 악은, 폭력은, 그리고 살인과 학살은.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암울한 그러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라는 책이고요. 이것은 이탈리아의 학자이자 에세이 소설 다 쓰고 있는 프리모 레비라는 작가의 글입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볼까요?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는 히틀러 시절에 아우슈비츠에서 수용되었었던 프리모 레비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프리모 레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쓴 작품이어서 어떤 그의 유언집이다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현상들을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었던 사람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라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우슈비츠의 권력 현상, 그리고 그곳에서의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세하게 잘 들여다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다른 아우슈비츠의 증언집과는 달리 그 당시의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회과학적으로 비판적인 관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리모 레비는 이탈리아의 화학자입니다. 그는 매우 명석한 두뇌를 타고났고요. 이탈리아에서 토리노 대학의 화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러한 영재였어요. 프리모 레비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그의 말에 따르면 그의 가정은 강한 유대인의 어떤 그런 관습이라든지 의례에 참여하고 있었던 집안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치가 전 유럽에 걸쳐서 어떤 침략 야욕에 불타오르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파시스트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프리모 레비는 계속 학업을 인종주의 때문에 계속하지 못하고 반파시스트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파시스트 민병대에 의해서 붙잡히게 된 프리모 레비는 1943년 아우슈비츠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전쟁이 끝나던 1945년까지 갇혀 있게 됩니다. 이후에 약 11개월 동안의 여정을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온 프리모 레비는 많은 작품을 썼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외에도 주기율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권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프리모 레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쉽게 구해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여러 많은 증언집을 출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한 증언집은 각각이 남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그 책들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가 남다른 참으로 기념비적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책은 단지 나치에 대한 분노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희생되었었던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레비 스스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노나 동정심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통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당시 나치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독일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치가 정말 악마적인 존재이고 그의 악마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끔찍한 재난이라든지 사건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일으키게 만든 그 장본인, 그 사람이 악마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더 이상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프리모 레비는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나치가 집권하고 또 수백만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게 됐었던 것은 숱한 독일인들의 지지와 동조, 그리고 적어도 관조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나태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당시에 독일 민족의 부흥이라든지 자신들의 생계가 조금 더 안정되길 바란다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치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묵인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모 레비는 이러한 지점들, 정신적인 나태와 어리석음, 그리고 어떤 잘못된 자부심으로 인해서 어떤 악마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거나 동조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료의 어떤 무능력과 무책임한 태도를 이 책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치가 그토록 끔찍한 학살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는 그 나치의 어떤 친위대라고 할 수 있는 그 SS 집단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어떤 동조와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서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쟁 이후에 이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나는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그저 아무런 힘없는 사람이었고 상부의 명령에 의해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독일에서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어떠한 사건이나 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것은 나는 단지 복종했을 뿐이다. 상부의 명령을 어떻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자신이 단지 아무런 그런 무목적적으로 그렇게 복종하는 존재라고 할 수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독일 관료들의 어떠한 어리석음 뿐 아니라 비겁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그처럼 관료들의 이기적일 뿐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그 세 번째 부분이야말로 이 책을 남다른 책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프리모 레비는 본인이 생존자, 다시 말해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자로서의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모 레비에 따르면 아우슈비츠의 공간은 아주 끔찍한데 여러모로 끔찍합니다. 그곳은 제대로 식량을 주지 않아서 배고프게 만들고 그리고 헐벗은 몸을 언제든지 내보일 수 있도록 그러한 모욕감을 줍니다. 또한 노동은 가혹하고 그 노동이 가혹한 노동 속에서 픽픽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의 물건을 빼앗아야만 하고 혹은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굴종적이거나 비겁한 태도를 유지했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의에 대항한다든지 아니면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나치 친위대에 끌려가서 아주 물씬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했죠. 물론 사람들은 다 쓸모있는 정도까지 일을 하도록 시키다가 결국은 죽을 그러한 목숨이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단 하루 혹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혹사하거나 아니면 나쁜 일을 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존엄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모 레비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진정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프리모 레비는 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구에게 폭력을 가했던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남은 자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책에서 말하자면 구조된 자라는 점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괴로워하게 됩니다. 아마도 프리모 레비가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수용소에서의 트라우마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부끄러운가? 특히 나보다 더 관대하고, 더 섬세하고, 더 현명하고, 더 쓸모있고, 더 자격있는 사람 대신에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다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내가 살아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은 것일 수도, 그러니까 사실상 죽인 것일 수도 있다. 라고의 구조된 자들은 최고의 사람들, 선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 메시지의 전달자들이 아니었다. 내가 본 것, 내가 겪은 것은 그와는 정반대임을 증명해 주었다. 오히려 최악의 사람들, 이기주의자들, 폭력자들, 무감각한 자들,
회색지대의 협력자들, 스파이들이 살아남았다. 확실한 원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원칙이었다. 나는 물론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구조된 사람들 무리에 어쩌다 섞여 들어간 것처럼 느꼈다. 그래서 내 눈앞에서, 남들의 눈앞에서 끝없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느꼈다. 최악의 사람들, 즉 적자들이 생존했다. 최고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들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나태할 때 어떠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프리모 레비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유대인 학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유대인뿐 아니라 그 어떤 민족이나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비는 말합니다. 아니다. 이러한 일들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끔찍한 악은, 폭력은, 그리고 살인과 학살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비겁함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민족의 자부심을 위해서, 혹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한 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다면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심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살아가고자 한다면, 조금 더 잘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래서 주변에 더 약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기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관조한다면 또다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귀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더 약한 자들, 혹은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더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더 도와주거나, 혹은 나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지 않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겁함과 이기심, 그리고 수치심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각성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리모 레비의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좀 심각하지만 그래도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의미가 있는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책을 구입해서 언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생에 꼭 읽어야 될 책을 고른다면 이 책을 반드시 넣을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